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생생한 현장 경험을 알려주며 취업 의지를 불끈 솟게 해주는 두 분 모셨습니다. 그래프 시티 코리아의 김승택 부장님, 그리고 바로 후에 이상원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럭저럭 뭐, 예. 하긴 요즘에는 그럭저럭 그냥 무탈하게 별 이슈 없이 보내는 게 제일 잘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특히나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자,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카더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90년대생은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90년대생, 이제 뭐 MZ세대라고 하긴 하는데 몰려온다, 90년대생이 몰려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 계신 두 분은 어떻게 좀 피부로 확 느끼십니까? 진짜 직장 상사에 어떻게 실제로 눈치를 좀 안 보는 편인가요? 저희가 눈치를 많이 보는 입장이죠. 아... 네. 어떤 최근에 이제 매체 조사들을 봤는데 상당 부분 많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70년대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흔히들 과거 얘기했던 그 X세대이거든요. X세대. 예. 이상적인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윗세대라는 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꼰대라는 사람들이 네. 대단히 많았던 그 시절. 예. 그래서 이걸 꼰대라는 단어로 규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기성세대는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심각한 갈등 관계. 벽. 내가 왜 내가 가고 싶다는 회식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음흠. 라고 다짐했던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세대였었던 거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나도 모르게 기성화되다 보니까 아, 오늘 좀 회식 좀 하고 싶은데 명희 씨 오늘 좀 시간 좀 되시나요? 라고 이제 90년대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아, 죄송해요. 제 약속이 있어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랑은 되게 다른 거죠.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주의적 성향 자체에다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에 실제로 전혀 다른 세대, 다른 사고를 하는 경제적인 관점이 가장 자기의 인생에서 가치관에서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199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MZ세대들, 예. 그런 사람들이랑 대할 때 보면은 예. 그 심각한 오류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 눈치를 많이 봐요. 엄청 보는 거죠, 이 정도면.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왜냐하면 이 방송을 거의 MZ세대들이 많이 보니까 아, 예.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낀 세대니까. 낀 세대라서. 낀 세대예요. 저희는 구성원의 절반 정도가 94년생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눈치를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친구들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96년생 한 분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셨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눈치를 본다 안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지만 눈치 보는 그 수준도 다르고요. 약간 좀 이를테면 오늘 점심 내가 쏠게,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를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점심 내가 쏠게, 뭐 먹어야 돼? 초밥이야! 뭐 이런 거 0.1초 만에 그거는 해맑은 거네요. 아, 약간 좀 해맑은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게 불편함을 느끼면 나도 형님 세대를 따라가는 건가? 라는 자기 검열에 빠지는 거죠. 저도 사실 뭐 90년대생은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카더라를 던졌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90년대생의 눈치를 본다 라는 새로운 카더라가 나왔습니다. 눈치를 안 보지는 않겠죠. 이제 보긴 보는데 방법이나 이제 표현들이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예. 사실 눈치를 뭐 본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은 분위기를 좀 잘 읽는다. 기류를 읽다. 기류를 읽고 바로 하다가 분위기 안 좀 갑자기 조금 그 분위기에 맞춰 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센스이죠. 그렇죠. 센스가 있는 거죠. 네. 센스가 있는 거니까 시대 흐름에 맞춰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취준생들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90년대생.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90년대생을 탐구하다. MZ시대입니다. 네, MZ시대. 그리고 그중에 특히 이제 90년대생 MZ세대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2021년을 이제 대표하는 90년대생은 이제 취업 준비하는 것도 그전 세대와는 완전 이제 다르게 준비를 하고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컨텐츠를 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뭐 그렇습니까? 실제로 일단 기업들에서도 네. 채용의 한 수단으로 홍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는 콘텐츠들을 보면 해당 기업에서 나타나는 소개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거기 지원했던 사람들의 후기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 선배들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몇 차례 면접을 보면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정보가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 취업비사 덕분에 유튜브에 이름을 치면 간혹 나오는 거죠. 그래프 시트를 치면 김승택이라는 사람이 나오네. 도움이 되겠구나. 보고 가야지. 이러고 와서 면접 끝날 때 처음부터 얘기해 주면 제가 좀 뭔가 그 방송과 톤을 맞출 텐데 마지막에 할 말 없냐? 아, 저 유튜브에서 부장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내가 오늘 뭐 실수한 거 없나?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정보를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그 소스의 원천들이 엄청 다양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정보가 막 넘쳐나는 네. 또 세대이니까 네. 금방 클릭 한 번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또 시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도 느끼십니까? 피부로? 뭐 비슷한 어떤 면접의 어떤 결과들을 많이 몸소 경험한 입장이고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이런 느낌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 지금의 세대들이 갖고 있는 자기 PR에 대한 얘기 자체가 이제는 단순하게 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작성했던 뭐 지원서,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야, 큰일 날 뻔했다. UCC라고 할 뻔했다. UCC가 뭐죠? 야. 예전에 그거 아닌가요? 예, 유튜브라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예, 자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구비했다는 거죠. 제가 UCC를 기억한 이유가 뭐냐면 그 비슷한 거를 했었죠. 2010년대 정도에 삼성그룹의 맞아요. 광고 대행사인 그 제일기획에서 맞아요. 실제로 진행해본 네.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4시간을 이태원에다가 풀어놓고 조를 짜서 자유로운 테마를 가지고 찍어와라. UCC를 작성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실제 면접을 진행했던 선례가 있어서 그 당시엔 대단히 파격적이었던 얘기이고요. 아마 그것이 진화돼서 지금의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소개하고 하는 것도 많겠지만 개인 입장에서 개인을 PR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매체의 다양화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증가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게 취업하려면 어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하나씩 빼가지고 공고, 영영명, 뭐 인원 채용식까지 이런 거 막 지하철. 직접 찾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때도 있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취업 준비 방법 자체가 달라졌고 취업을 보는 방법도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용 방법도 이제 90년대생에 좀 맞춰서 변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90년대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같이 어려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채용 전형에서부터도 뭔가를 다르게 한다거나 아까 그 예전 제일기획의 UCC처럼 시대에 맞게끔. 네.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원들한테 네. 영상을 찍어오고 영상이 통과가 되면 바로 임원 면접을 올리기도 하고요. 러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장님 레벨의 임원들은 면접 때 청소하세요. 실제 면접은 대리사원급들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오메. 대리급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네네. 임원분들은 청소하고요, 오히려. 청소를 한다고요? 네. 저희도 가끔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네. 팀원을 뽑는다. 네. 그럼 같이 일하는 동료 파트너들 있겠죠? 네. 예. 자기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우리 팀 안에 그 여러 가지 직책,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같이 들어가서 면접 보는 거죠. 예. 같이 일할 동료이기 때문에. 어떤 뭐 채용 과정에서
서류나 이런 걸 통해서 면접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이제 대표님은 50년대생이세요. 저희 네. 아버님 세대. 그 중간에 이제 70년대생 분도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다 90년대 이런 식이라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90년대생들에 대한 스터디를 해요. 아 공부를 하는 보도 자료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갈 때 이런 메시지가 나갈 때 이런 워딩들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더 좋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일에 대한 책임감을 주는 게 나이를 드신 분들일수록 회사는 월급 주는 고마운 존재니까 나는 무조건 충성할게요. 뽑아만 주세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였다가 점점 날 뽑을 거예요. 나 못 시킬 건데요가 되는 거죠 지금은. 아, 그러면 우리는 일을 줄 때에도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는 일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쓰일 거기 때문이야. 라는 이 명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하. 모든 말과 모든 아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랑 다른 세대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컸던 세대니까 그럼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서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벨의 차이를 점점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확실히 과도기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약간의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 안 보이는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매끄럽게 좀 지혜롭게 좀 잘 해결하는 거에 따라서 좀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